하나 둘 셋. 저희가 어디 갔죠 여러분? 팀 여기는 일본. 오케이. 일본은 런던. 저희가 아쉽게도 트레저 시즌 2, 트레저맨 시즌 2를 마무리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제 티로그 형식으로 제주도 여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주도 와. 시즌 3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책임지고 네. 시즌 3 책임 안 질 거예요. 아니요. 책임을 지기셨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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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와 안 하셨던 거예요. 저 처음이에요 이번에. 저도 처음입니다. 예. 제주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오늘 처음이네요.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아, 도라지가 아니라. 그리고 제주도 가면 절 의미죠, 의미죠.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비행기 타러 갑시다. 예, 네. 비행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제주에서 만나. Let's go. 자, 티로그의 영혼을, 티로그의 모든 걸 건 최현석입니다. 이 플렉스권으로 저희 다 같이 제주도 가는 게 정말 뜻깊을 것 같아서 멤버들과 상의하에 다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이게 제 홈그라운드 티로그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전 지금 티로그는 사랑입니다. 티로그 많이 봐주세요. 일단 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봄. 여기서 부분 깔려야 되는 거 알죠? 여기서 그 살짝 한 여기 사, 여기를 3초 컷? 3초 컷만 쓰고 자 갑니다. 합성과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따라네. 하이 제주. 이거 제주. 아이고. 여보세요. 가자 도망가자. 무인도로. 무인도로 간다네요? 저희가 가면 무인도가 아니에요. 그러죠. 유인도잖아요. 형 조심해요. 사야 조심해. 모두 행복한 섬으로 갑니다. 멀미는 안 나겠지? 난 벌써 멀미는 벌써? 가자. I believe I can fly. 난 신발만 지키면 된다. 어, 저거. 아, 엉덩이 차가. 난 신발만 지키면 된다. 아, 엉덩이! 도착! 아, 엉덩이! 다 도착했어. 야, 재밌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 아니라요. 다 맞았다. 이건 좀 귀한데요?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 미기 선생입니다. 지금 파도가 굉장히 뜨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에는 마라도? 마라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다. 나 물 무서워. 형은 나랑 너랑 빠지면 너를 먼저 살리고. 야 수초야 진짜 조심해야 돼. 현재 이것은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 저희는 지금 고래와의 사투를 눈앞두고 있습니다. 야 해적왕이 된 것 같아. 야, 지훈이 형 빠지겠다. 오, 선생님. 살살 감으세요, 살살. 이것이 내가 점령을 나 그건가? 와, 나 준규는 벌써 마린보이네. 낮은 자세. 살살. 굿. 들어가! 안에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대박인데? 돌돔을 잡으면은 500억이래요. 돌돌이 뭐야? 돌돌이가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우와! 행복하다! 흐흐흐흐
아, 저희 바다를 마지막으로 온 게 그때긴 하네. 그 사랑의 미미찌개 때.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냥 온전히 딱 그냥 놀러 온 거잖아요 오늘은. 그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지금 되게 좀 울컥하네요. 또 제가 이만 해가지고 또 여기 뭐 또 감동을 이렇게 써있겠죠? 다 알아요. 팀웨이프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진짜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영감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하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얻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랩드라마 하면서 더 연기에 욕심이 있었던 멤버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저는 절대 애기들 못 잊어요. MC 딩동님도 그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외에도 롯데월드 오랜만에 간 것도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뭐 또 제가 또 이거 또 이렇게 또 이게 한 번 말하니까 이렇게 100가지 말하네요. 이게 티로그의 힘인가 봐요. 전 티로그가 이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감동왕이 실없이 늘려놨던 마친수가 아 저 진짜 많이 찍었어요. 거의 약간 발리 같아요 여기가. 발리랑 다를 게 없어요. 마시야 달려. 왜 이렇게 재밌게 놀아? 네,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 제 뒤에는 멤버들이 또 재밌게 물놀이를 하면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 바닷물은 사실 좀 짜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재혁이 형이나 뭐 들어갔으면 들어갔겠지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질끈데 이거 대화가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와. 들어가 봐봐.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저 친구들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저기 봐봐. 여기 봐봐. 사복이야. 사복이거든? 내가 왜 아래만 입고 왔어? 왜 이거에? 내가 왜 이거 아래에 입고 왔어?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떡해? 들어갈래? 우리가 들어가잖아? 저것도 들어갈걸? 저것도 들어가고 싶다 했었어. 저거 좀 기네 있잖아. 들어가? 아 이제 네 명이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야 젓가락! 야 젓가락 너 갈아입어. 진심이야? 가자 찹스틱. 저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찹스틱. 너도 와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잠수해서 따개비 3개. 야 빨리 한다! 야! 빨리 한다! 빨리 한다! 내가 또 이렇게 잘하지. 네, 제 방보다 편해요 이거. 바디 프렌드야 이거야. 이거. 진짜 진지해 이거. 이제 할게. 오! 야, 박정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제주도 핵돼지. 돼지. 돼지 처음 먹어보는 사람. 아, 저 여름에 어제 먹었어요. 그렇기에 더 설레는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옆면을 구워줘야 된다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살아 있네. 이거 제가 이거 오 사각형으로 구워야 되는 거 알지? 지훈아, 이거 아직이야? 그거 또 옆면도 구워야 해. 아, 배고파. 사실 밥에 김치도 맡기니. 야, 거짓말 좀 하자면 새우가 아직도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내 입에서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아. 알았어요. 보입니까? 자, 아... 맛있겠다. 굿. 야, 그 고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이제 슬슬. 아, 안 되지. 어차피 소고기야, 이거. 제주도의 흑돼지의 첫 시식. 먹어봐요, 노영 씨. 과연 제주도의 흑돼지는 어떤 맛일까? 네. 와, 빌드업 좋아. 흑돼지 맛이요. 어때요? 와, 제가 거짓말을 살짝 보태서 이 제주도가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온 것 같아요. 아, 이 살의 질이 달라. 아. 살의 질이, 이 결이 대박이에요. 약간 비계가 다른 비계야. 쫄깃쫄깃하더라. 쫄깃쫄깃해. 와, 이거 뭐죠? 이거 못 참게. 오, 야, 된장 죽인다잉. 야, 이거 줄이면 다 사이 죽어도 모르겠다, 이거 진짜로. 아, 이런 말이 있어, 원래. 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물놀이하고 오니까 지금 미쳐버렸다. 내가 미쳤어. 좋아, 좋아. 계속해. 자, 여러분들, 저희가 밥을 먹고 왔어요. 야! 배불러! 아, 식곤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배정이 있을 예정인데, 진짜 완전 복불복으로. 랜덤? Yes, random. Yeah, yeah, yeah. 하우? 그냥 뽑아? 그냥 몰리면 한 방에 막 아홉 명 되면. 아, 그래도 좋네요. 막내부터 정한이 레스키리. 어, 저부터요? 아, 걔 막내부터 하자. 정한아. 정한이가 같은 방 쓰고 싶은 사람 한번 얘기하고 뽑아봐. 정한아. 충격 뽑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니미요. 빠바바바. 펑펑펑. 아, 제가 첫 번째 주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이거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한이가 대체 어디 갔을까? 근데 현석이 형은 운명이야. 야, 형 그냥 운명이야. 어? 이미 다 결정이 되고 형만 들어가는 거야. 형은 남은 바가 하나 들어가는 거지? 아, 네. 정우! 정우 출발! 정한이도 이렇게 뽑아서 갔어요. 정한이 어디 갔어요? 자,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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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쯤 되면 또 누가 올 때가 됐는데 일단 안 온다. 네, 정우 형은 저희 룸메이트가 아닌 거예요. 문이 열렸죠? 정한아? 진짜 혼난다. 소중한 분들 또 하나의 가게를 펼쳐.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 오고 저 혼자 여기 있으면 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인 거. 저는 사춘기입니다. 네. 뭔가 그거 각인데? 들어가는데 정한이도 있어가지고, 아, 뭐야! 지금 이 그림인 것 같은데? 근데 루토까지 가면 진짜 레전드 사건. 최악의 네 명은 누굴까? 그러니까 내가 딱 모였는데 그 네 명이 최악이. 현석이 형, 각규 넷이야. 지훈, 준규, 요시. 네 명, 네 명, 가자. 아니, 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셋 있으면 진짜 레전드요. 아니, 이 신발은 본 적이 있는 신발이에요. 에이, 여여. 야, 이제 다음 저 두 명만 잘 보면 빌어버려 그냥. 일단 마스크는 빼자. 마스크 벗고 이러고 있자.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네 명 다 들어왔네 바로. 그러네.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네 명.
방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야! 좋네! 좋은데? 야 좋다! 좋다 아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3, 4등이 같이 자는 거야? 오케이 안 던진 거에 왜 뽕! 짠! 나 현재 어차피 앉을 거야. 아니 근데 정환이 너 공부했는 거야? 나 공부해서 앉을 거라고. 얘는 예뻤어 그대로. 내가 지옥에 왔어. 힐끔 잘 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들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일도 저희가 일출을 보러 가야 돼요. 일찍 일어나시죠. 네. 그래서 굿나잇! 바이. 굿나잇. 이 형들 진짜 잘해주셨어요. 형들 최고였어요. 마음 말아도 나 피 그러면은 내일 빨리 일출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시네요. 네 제가 빨리 자야 되겠어요. 네. 잠을 청하여서 몸을 회복시켜야겠네요. 쿨 네. 하나 둘 셋 트바이. 하 저는 자지 않습니다. 떨린다. 이게 사실 축구를 이제 모르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진 않지만 뭐 나름껏 열심히 해볼게요. 그 뭔가 단체로 이렇게 다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독 티로가 전 너무 좋아요. 티로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왜 이렇게 티로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와 투하. 여러분들 저희가 뭐 하러 왔습니까? 일찍. 일출. 아 일출. 어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게 답이었어요 연석 씨. 준규야, 준규야 가야 돼. 여러분들은 방금 막 태어난 기린을 보고 계십니다. 준규 형 혼자 겨울 아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해 보러 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나 이상해요 다리가. 오! 이건가요? 캐시템임. 캐시템임? 그 캐시템 제일 질렀네. 손질했어. 아야 아니요 아니요 엉덩이 아니 위험하잖아요. 정환이가 손 잡아줬어. 이 정도면 다 뜬 거 아니야? 다 떴지. 둘이 맞춰 입었냐? 동현이랑 시원한 커플이야? 정말 다 온 거죠? 에이 와 에이 아니 이거 해가 어딨지? 이거 근데 이거 구름에 가려지면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요? 해를 이렇게 아니 끝이에요? 뭐 그럼 한 번만. 야, 그럼 눈치 없냐? 아, 근데 이거 가망이 없는 게 여기 전체 다 구름이야. 그러니까. 가망이 저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의미가 중요하다 생각해. 다 일출을 보고 스트레이트 메이커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티록을 찍으면서 제주도를 많이 못 담은 게 조금 아쉽긴 해. 저도요. 저희 이거 온 김에 돈 한번 써 볼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요? 그냥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의 반이 거의 지났어요. 이제 남은 2021년과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2022년 저희의 컴백 그리고 무대에서 더 잘 노는 그런 트레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트레저가 되게 해주세요. 와 여기 대박 배경이네. 우와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때는 내 이제 사랑해줘요. 이렇게 따라 난 심심하고 다르게 Let's go! Jump! Jump! 물을 찾으러! 좌회전한다!